경기를 끝냈습니다. 1세트 해결 시작하겠습니다. 최종전 1세트 경기입니다. 빨간색 유영진 선수예요. 자, 왼쪽 유영진, 오른쪽 도재욱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만남에선 도재욱 선수 먼저 승리 따냈어요. 뭐 그동안의 활약상을 봤을 때 뭐 8강에 올라갈 만한 그런 선수들 간의 그 대결인데 그동안 이 최근 ASLS의 커리어 자체는 유영진 선수가 더 앞섰던 상황입니다. 네. 오늘 1차전에선 도재욱 선수 승리. 네. 큰 무대에서나 또 긴장되는 경기, 부담되는 경기에서 전력이 좀 약해지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도재욱 선수도 슬슬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해서는 또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뭐 대놓고 이 배럿저벌을 일단 준비는 했는데 그러니까 질럿을 좀 빠르게 뽑는 식의 형태는 아닙니다, 도재욱 선수. 네. 뭐. 입구 쪽 이런 식으로 좁혀놓고 머린도 안 찍고 커맨드 일단은 짓고 예, 이후에 이제 그 서플 추가해 가면서 입구 쪽을 조금 더 단단하게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입구에서 정찰합니다. 게이트 코 돌아가는 것까지 확인. 입구에 방어 태세 갖춰놓고 있어요. 네. 들어가 나옵니다. 눈으로 본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린 두 개 나와 있고요. 벙커 완성될 때까지 입구 쪽에서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컨 정찰까지. 다시 한번 앞마당 쪽 여기서 넥서스를 가져가는 걸 많이 놀랐는데 와 야 여기서 지금 이런 거 껴가지고 아니 여기서 네 와 에그를 보고 좀 많이 떨었어요. 자 위쪽 아둔 와 다시 한번 아둔 오늘 컨셉이 진짜 포 아둔인데요. 와. 결론은 아둔. 예, 그다음에 이제 다크 템플러. 네. 예. 기승전 다크예요, 지금. 자, 위에 끝으로 올려서 건물을 좀 지었고. 예. 그런 부분을 유영진 선수 염두에 둘 수 있을지. 괴란이 프로토스에게 강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최적화를 굉장히 잘하고 배를 불려야 될 때 불리는 플레이를 성공시키니까 이 세드성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혼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유영진 선수 스태포트로 올리고 있어요. 최대한 좀 속이려는 그 액션들을 취하고 있는 도재욱 선수고요. 계속 두드립니다. 엠베 올라가요. 네, 이게 스타포트를 빨리 올렸기 때문에 드랍의 의지가 있는 그 상황에서 테란도 이 병력을 동원해야 되거든요. 그 빈틈을 넓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서로 모르죠 지금은. 네. 네. 블록카드가 완성됐고 이제 생산이 가능해요. 파업된 어떤 그 병력으로 입구 쪽을 두드리는 것까지는 정상적인 수순인데 이후에 이제 다크템플러까지 다시 한번 섞으리라고는 쉽사리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네. 네, 이런 상태에서 자 입구 쪽에 자 계속 이제 드라운들이 수리비를 빼먹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보다 다크의 날림이 조금 더 빠를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네. 자 시즈 모드고요. 네. 이걸로 시즈 모드는 탱크로 쫓아내고 그다음에 이후에 뭔가 드랍십 생산이 됐던 걸어가요. 네. 드랍십 생산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벌처로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인데요. 네. 자 일단 대비. 들어갑니다. 네, 지금 뭐가 돌 수 있다. 이게 드라군이 있어서 터렛 하나 뚫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예, 커버를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 이것도 지금 관건인데요. 아, SCV를 봤어요. 이거 봤을 겁니다. 자, 보고 나서 지금 들어갑니다. 자, 콜마 기어다. 와, 이야. 아,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지금은 드라군은 회군을 하고 있었어요. 네, 자, 벌처 두 개. 오, 자, 이제는 됐네요. 아 여기서 마주치면 인식하는 네. 건데. 살짝 입구 쪽은 좁혀놨습니다. 좁혀렸어요. 네. 자 그래도 여기 드라군 하나가 네. 입구 쪽 심시티 아예 드랍십을 타고 깊숙하게 들어오는 케이스가 아니었기 네. 때문에 네. 입구 쪽을 통과를 못했습니다. 스타게이트 올라가죠. 네. 그래도 뭐가 남느냐? 이거 프로듀스는 확장도 빨라요 트리플. 그래서 이 드랍의 의도도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테란이 지금 팩토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없어요 병력 자체도. 네. 자 다크로 예, 예. 다크로 난입을 지금은 방해할 수 있죠. 자 이후의 선택은 스타게이트로 완성이 됐고요. 네. 오, 지금 많이 소리. 아비터 트리뷰널까지. 와, 끝까지 괴롭히려고. 그냥 다크를 그냥 막 요리해 먹으려고 하는데요, 간단히. 예. 자, 여기서도 오, 와, 예. 아, 들어오지 못하게. 네. 입구를. 우와, 와! 아. 입구 막아야 됩니다. 네, 자, 들어온 데 올라가요. 네. 자, 벌써 때. 오, 이번에 드랍십으로. 자, 이번에. 아예 그냥 들어가죠? 예. 자, 여기 바팩이 완성됐고. 네. 이제 트리플 지역 쪽으로 슬슬 나올 준비를 하는 거죠. 테크까지도 예 준비 중. 드랍십에 대한 적응은 상대가 끝났을 거라고 보고 이후에 아비터 테크를 밟으면서
드라군으로 마인 제거만 지금은 해가면서 아비터가 떴을 때 병력이 어느 정도 이제 존재하게끔 상황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좀 많지 않아요. 여기 드라군 하나가 좀 있어서 오. 드라군 하나 진짜 잘 남겨놓고 갔네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보물이죠. 게이트에 추가 게이트 더 늘리죠. 스타 게이트 돌아갑니다. 주변에 매설되어 있는 마인드 제거를 해주고요. 다수의 탱크를 이용해서 트리플 위치를 차수하고 있는 유영진. 예, 그리고 여기서 이 얻는 그 자원을 바탕으로 예, 상대의 아비터우드를 파악한 다음에 거의 본인 쪽 예, 우주방어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6시 쪽도 지금 열어두고 있습니다. 대규모 병력이 생산되고 있어요. 인구수 168 스테이션 필드를 쓰면서 올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자 탱크 배치 뒤쪽에 벌처 배치 예 벌처까지도 좀 병력 양은 꽤 되는데요. 아 이거 자세를 먼저 잡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테라 네. 마인 좀 제거하고 그 이후에 좀 들어갈 수 있는 병력 싸움으로 자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 꼬락기도 가능해요. 한 두 개 들어갔습니다. 예. 뒤쪽에 도사리고 있는 병력이 꽤 네. 있었기 때문에 네, 커맨드 뒤편에 지금은 탱크 수도 꽤 많습니다. 네, 병력 한 번들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질럼 녹았어요. 네, 네. 추가 질럼까지도 이게 드라군만 남은 상태에서 다 녹아버리면 네. 아, 이거 탱크 생존율이 지금 나쁘지는 않거든요. 네. 네. 자, 뒤쪽에 호석 탱크들 양이 좀 꽤 돼요. 네, 배치도 굉장히 지금은 커맨드 뒤쪽으로 많이 잘 해놨었기 때문에 네. 상대방의 병력을 그냥 흡수할 수 있는 예, 이런 네. 포지션이었거든요. 추가 질러 독인데 네. 완벽한 작전 실패가 돼버렸습니다. 네. 차라리 저 아비토 그동안 꽤 오랜 시간 모았는데 셔틀 하나보다 지금 활약이 없었던 거거든요. 네. 3시 돌아오고 있고 지금 6시까지 활성화하고 있고 지금 7시 마저도 지금 가져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네. 추가 멀티 계속하면서 상대에게 소모전을 유도하는 것이 일단은 기본 베이스 작전인데 이쪽에는 가스, 가스? 가스 냄새만 맡고 있어요. 네, 가스 지금 주변에서 세기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네. 오. 자, 이 럽 약속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인 끌기.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이번에. 네. 디펜시브. 오. 오. 잘 들어갔죠? 네. 자, 살짝. 자, 병력 좀 보내보고 있습니다만. 여기 좀 굉장히 단단해요. 아비터로 지금은 저 위쪽에서 뭔가 네. 예. 오, 그렇죠. 지금 이 화면 아, 이건 리플이 깨졌나요? 예. 자, 지금 분명히 좀 여기서는 예. 다른 스캐너 넘기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 좀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습이었거든요, 네,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보통 이제 리플이 깨진 현상이 발생하면 경기적 옵저버 화면이 자, 지금 바로 자, 바뀌었습니다. 네. 오. 자, 움직이죠. 모였었던 네. 병력들이 네. 자 지금 다시 한번 병력 모여서 자 들어가 지금 인구수 180 확실한 펀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도지역도 좀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터 이게 확실한 펀치가 돼야 됩니다. 네 여기는 네. 터렛에 지금 마인 매설까지 돼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체력적으로 건너갈 수 있고요. 아비터가 네. 오 피했어요. 와. 자 이걸 피해서 지금 여기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아비터가 떨어진 이 그 아비터가 남겨놓은 저 리콜 병력이 오랫동안 생존하는 것도 중요해요. 네 예, 그동안에 몰아붙일 수 있으니까 네 자, 아래쪽에 들어가면서 여기서의 좀 견제 싸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서프라이를 깨고 있어요. 네. 리콜을 던져놨을 때 그 이후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자, 이후에 센터에 좀 매설되어 있는 지뢰 제거 작업에 들어갑니다. 서플 같은 경우에도 파괴가 됐지만 넉넉하게 지어놨기 네. 때문에 생산에는 네.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네. 자, 지금 문제 발생은 좀 하지 않은 상황이고 예. 상황상으로는 재차 리콜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리는 잘했는데 자, 이 지역 놀입니다. 네, 옵저버가 좀 떠 있는 상황에서요. 네, 다리 쪽에 건너오는 탱크가 네. 다수가 있다면은 병력 양이 좀 많아요. 네, 스테이시스 필드를 활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네, 눈치 봐가면서 만화지 아끼고 있는 상황이고 자, 여기 질럿이 많습니다. 야, 이거 병력이 많아요. 오, 당황했어요. 네, 네 지금 자원줄을 입구 쪽 맞게 스테이시스 필드!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예, 뒷길로 지금은 들어오면 되니까 사실 뭐 아주 큰 시간을 끌지는 못한다 손 치더라도 이쪽에 있는 병력 정리하고 멀티에 대한 타격까지도 줘야 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공격이. 그렇죠. 자, 여기는 이제 정리.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12시에 확장 그리고 모여진 병력은 도제옥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아, 꽤 좋은 공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 터져요? 오, 자, 뿅! 뿅! 이 뿅망치인데! 뿅망치가 많아요. 예, 진짜. 네, 지금 사실상 하늘의 왕이거든요. 예, 유명한 손방망이죠. 아, 이 본인 쪽, 예, 수비라인을 다 부셔버리기 때문에 네. 거기에 손이 또 계속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거기 신경 쓰이지 위쪽에 미네랄로 오는 통로도 마인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트리플 이후에 미네랄 지역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모두 다 가능한 상황이라서요. 네, 물량이 좀 많기 때문에 병력이 테란 병력은 흩어져 있어요. 네, 자, 여기 있는 확장 기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백업 병력 와서 구원해낼 수 있나요? 스테이시 필드. 자, 뒤에서 좁은 길목 쪽에 좁은 길목 많이 올렸습니다. 자, 여기는 박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위쪽에 탱크 둘 잡고 커맨드 네. 집중해서 깰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뭐 이 무조건 싸움은 이득이다라는 판단 한 듯합니다. 뒤를 네. 보지 않아요 도재우. 네. 그렇죠. 들어가면서 이 병력 끊어 먹고 온다. 아래쪽에서 지원 사격 해주고 있는데요. 네, 커맨드 떠가니까 욕심 안 부리고 뒤로 빠지는 이런 질럿만 남겨놓고 뒤로 빠지는 병력 유지 플레이도 좋아요. 네. 자 위로 뒤로 가서 뒤에 있는 병력까지 정리하자. 와 이것도 탱크 끊어내고 이게 위에 탱 언덕 이게 트리플 지역 쪽에 탱크가 얼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병력을 보호하질 못했어요. 밀어붙입니다 이쪽. 때려버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업은 잘 됐습니다만 먹을 게 없는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맞습니다. 네. 반대로 지금 도재욱 선수 배를 잔뜩 불리면서 물량을 쏟아낼 수 있는 준비가 끝났어요. 와, 양방향도 지금은 유닛이 네. 있으면 양방향 리콜도 가능한데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네. 이게 정리가 병력 많지가 않아요. 여기. 여기가 다시 수습이 안 된 거예요. 네, 주요 건물도 여기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쪽 아비터 11시 아비터 11시 아비터 양방향 리콜 쪽으로 지금 들어가면서 그냥 장원초 자체를 자 초타시켜 놓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도재요. 병력이 강력합니다. 예, 취재. 태그룹은 도재욱 선수의 물량 먹고 낸 이후에 양쪽 흔들 통해서 승리 따냈습니다. 1대0 들어가는 그 첫 싸움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에 들어왔던 그 장면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 장면이에요. 첫 번째 들어가는 그 장면이었는데 저 위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병력 하나 지금 잡아먹고 뒤에서는 이전에는 스테시 필드가 하나만 걸렸거든요. 하나랑 하나. 아 이번에는 조금 더. 네. 네. 정확한 화면입니다. 그래 들어가서 여기 뭉쳐있는 병력 쪽으로 예. 쭉 들어가서 탱크 숫자를 좀 끌어냈네요. 그렇죠. 네. 네. 저희가 봤었던 그 깨진 화면에서는 질럿 둘밖에 안 보였었는데 네. 거의 풍성한 병력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으로 좀 들어가면서 탱크와 계속 소모전을 해줬고 꽤 오랜 시간 싸웠네요. 네, 더 많은 병력이 더 꾸준하게 네. 지금은 상대방에 더 많은 네. 병력을 올려놓고 오. 아예 트리플 지역 쪽을 그냥 일부를 네. 빼버리게 만드는 성과를 그렇죠. 냈었네요. 자 이전에는 깨진 화면에서는 예. 벌처 하나랑 탱크 하나만 올렸었는데요. 자 여기 더 많이 올린 장면이 나오면서요. 도재욱 선수 첫 싸움부터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중이 끝났습니다. 2사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종전 2사트 경기입니다. 빨간색 유영진 선수예요. 위쪽 유영진. 파란색 아래쪽 도재욱 선수입니다. 버터에서 2세트 경기 들어가서 안쪽 상황 봅니다. 확인하고 가스 주변에서 가스러시하고 지금 견제까지 이어나가고 있어요. 날카로운 공격력과 견제력을 좀 발휘하면서 도재욱 선수는 먼저 선취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네, 뭐 한 번 공격 오는 게 거의 해머로 때리는 듯한 이런 느낌의 묵직함을 가졌기 때문에 막다가 슬슬 이제 무너지는 이런 모습이 앞선 경기에서도 네. 보였습니다. 여기는 엠베로시 가서 우선 두드리기 시작해요. 상대가 하는 걸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가스러시도 진행이 됐고 넥서스 올리고 위에 지금 길목 차든 네 먹이를 주지 않겠다라는 오~ 아 가려워요! 와 잡았어요. 너무 가려우면 도재욱. 죽는 거죠. 예. 네. 가스 올리고 있는 도재욱 선수가 질러 두기 보내보는데요. 벙커 짓고 수비할 수 있는 병력 마린 4기 조금 있으면 벙커가 지어져요. 예, 그리고 벙커 막 무시하는 것도 막 예,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오기도 하죠. 네. 예. 우선은 뭐 깊숙하게 들어가진 않고 네. 하나만 왼쪽으로 와! 와 적극적인 대응. 네. 올 생각조차 하지 마라. 나와서 예. 두드렸습니다. 서로 의심이 너무 많네요. 예, 아주 꼼꼼하게 체크를 좀 잘해주고 그렇죠. 네. 펀치 플레이를 좀 잘하는 선수들이라 보니까요. 계속 보고 눈으로 확인하고도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데요. 적극적인 대응. 야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 심리전. 예. 네. 마중 나왔어요. 질러서 스피드라면. 네. 체력은 좀 많이 빠졌고요. 그렇습니다. 추가 게이트, 쓰리 게이트예요. 이번엔 쓰리 게이트. 저쪽에는 아카데미 일찍 올리면서 뭘 하는지 좀 일찍 봐야겠다라는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팩토리 토팩입니다. 벌처 하나 또 드래곤이 쫓아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트리플을 가져가는 네.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넥서스는 올렸고요.
로보틱스도 조금 있으면 완성됩니다. 네. 길목 좁혀놓고 있으면 못 들어가게. 네. 언덕 쪽에다가 이제 그 트리플 넥서스를 가져가면서 상대가 그것을 보고 그때까지 모은 병력을 가지고 발끈해서 나오는 경우까지도 대처를 하기 위해서 3게이트 우선 만들어놓고 넥서스, 로보틱스 그다음에 넥서스까지 지금을 올려주는 모습이죠. 재원초로 들어가는 그 통로 쪽을 지금 막고 있는 드래곤들 마인 개발이 먼저 끝났습니다. 트리플도 이제 완성이 되고 재원 채취 가능합니다. 네. 위버부터 선택하는 거는 오늘 도제국 경기 중에 처음 아닌가요? 네. 야! 뒤에서 하나! 와, 두 개 끊었어요. 아, 일꾼 약탈하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더! 아, 욕심 부렸어요. 네. 아, 선방입니다. 게이트 늘리고 트로보. 호흡 셔틀을 활용을 해서 상대가 추가 멀티를 먹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넓은 지역으로 나왔을 때 빈틈을 좀 노려보겠다라는 건데 오! 와, 이것도 아, 집요하네요. 계속 봐, 의심하고 또 의심해요. 네. 오, 뭐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테란이 배를 많이 불렸듯이 프로토스도 지금 게이트웨이 숫자에 비해서는 진짜 많은 건물이 다 올라갔습니다. 네, 일단은 상대 테란이 스캔을 통해서 인식한 것은 적극적인 어떤 소급 셔틀 플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식시켜놓고 소급 셔틀 플레이부터 우선 준비하는 것보다는 추가 멀티를 먼저 가져갔습니다. 상대가 대비를 분명히 하고 있을 게 분명하니까 애매한 숫자의 어쨌든 셔틀 플레이는 사실 독이 될 수 있어서 이 언덕을 좀 사수하기 위해 네. 뒷길을 막아버리네요. 마인. 오, 아. 해봤어요. 자, 지금 오른쪽 돌아가는데 여기 터렛 도기가 좀 지어져 있고요. 네, 또 랠리 쪽에 병력을 좀 쌓아놓고 네. 있네요. 자, 이쪽으로 병력 좀 내려놓고 오, 자, 저기서 안반대 쪽으로 내렸어요. 가장 중요한 건 소모전이 이루어져야 네. 된다는 겁니다. 병력 좀 내려놓고 지금 여기서의 좀 소모전을 진행하고 있는 탱크 쪽으로 내렸고요. 세계분량치고는 네, 다 못 내렸죠? 네. 자, 여기서 입구는 좀 잡아주고 있고 거기 셔틀이 자, 도기가 살아서 돌아가고 있어요. 네, 이쪽에 터렛을 깨줬기 때문에 이제 내린 병력이 두기가 살아서 생환을 네. 했고요. 그래서 촘촘히 방어라인을 좀 만들어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버까지 태운 병력으로 아, 골리앗도 있는데요. 벙커 위치도 좋고요. 네, 네. 자, 리버 내렸습니다. 네. 자, 테크. 자, 들어가서 여기서 입구 쪽. 오우. 일꾼 역. 근데 입구가 좁아가지고 못 들어가요. 이게 투자 비용에 비해서 그러니까 네. 병력을 갈가먹으면서 이 포스트 병력이 희생돼야 되는데 고작 탱크 하나 잡은 거예요. 네. 업그레이드도 돼 있어요. 네. 약속의 시간을 좀 기다리면서 상대의 셔틀 플레이에 대해서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죠, 유영진. 네. 추가 확장 위주로 계속 어, 여기 이게 하이템플러인가요? 템 하이템플러일 텐데요. 여기 내려놓고 자, 머리 위로 한 방. 와! 템플러 바로 점사에 네. 일꾼 움직이는 자체도 이거는 굉장히 광속이었어요. 지구전을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죠. 네. 병력 네. 본대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병력이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네. 들어가는 겁니다. 자, 지금 셔틀이 좀 내려서 네. 거의 주력이 다 왔습니다. 자, 템플러 이번에는 적게 들어갑니다. 와, 많이 살 아, 근데 좀 많이 줄었네요. 네. 네. 그리고 입구를 뚫었어요. 병력이 멀티를 위해서 크게 한 덩어리로 움직였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네. 이 병력들이 지금 여기서 고정돼 있잖아요. 자, 이 자원 쪽으로 이제 네. 자, 여기 쪽으로는 데미지가 좀 들어갔습니다. 와, 이게 틈이 없어 보였었는데 네. 그래서 유영이 지금 화가 많이 났거든요. 자, 내려가네요, 그냥 센터로. 예, 상대가 내려간다는 사실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병력이 때리다가 뒤로 빠지는 거죠. 네. 습격을 해서 템플러로 자, 템플러를 잡아야 템플러. 됩니다. 자, 여기서 EMP 아, 깡통 됐어요. 아, 하나 예. 자, 있던 템플러로 지금 그래서 멀티 내주고 11시 쪽에다가 커맨드 내려놓으면서 오히려 더 좋은 위치로 압박하겠다라는 유영진 선수의 네. 생각이었습니다. 자, 넓은 지역 뒤에 템플러, 뒤에 템플러! 템플러 한 발, 템플러 한 발! 자, 탱크 위대 병력 구성이라서 질러만 네. 많다면! 어, 질러지 많아요! 자, 여기! 자, 질러 들어갔으니 여기 탱크! 하나 중에 탱크인데요! 병력 한 번 더 나왔습니다, 도재욱! 네, 뒤에 탱크가 리버! 뒤에 리버! 자, 자 얼마나 건드릴 수 있나요? 한 10기 정도의 탱크 정도가 남아있어야 힘이 좀... 네, 추가 질러! 그리고 벌쳐 탱크를 벌쳐요. 자, 유영진 여기서 밀어서 치명세 입혀야 되는데요. 탱크는 많기 때문에 벌쳐만 추가되면 됩니다. 네. 예, 벌쳐만. 자, 벌쳐가 오기 전에 탱크가 좀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즈 모드를 안 잡고 오우. 질럿을 지금은 이렇게. 자, 리버. 리버 컨트롤러. 네. 자, 여기 체력 빠진 탱크. 시즈 모드만 갖춰주신다면. 네. 자, 위에서 지금 여기서. 거기에 지금 추가되는 벌쳐만 있다면 자, 디펜시브 한 방. 네, 아, 리버도 잡혔고요. 자, 조이기 라인 만들어지네요. 네. 야, 뭐 이런 판단. 그렇다고 해서 한시 쪽에서 프로토스가 엄청 많은 병력을 좀 잡히진 않았거든요. 네, 지금 캠프를 붙였는데 이거는 프로토스가 예상치 못했던 타이밍 러시죠. 네. 자, 판 타이밍 좀 빠르게 좀 들어가서 확장기술 쪽으로 견제라니까 모아가지고 아래쪽 6시로 가고 있어요. 결국 이 조이기 라인을 내버려두면 내버려둘수록 더 두터워지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요. 네. 오, 우즈 마인. 네, 셔틀 복구가 너무 느려요. 네, 자, 들어갔는데 뒤에서 자, 마인 맞추면서 오우. 네, 쌓아놓겠다라는 생각. 네.
자, 여기다 지금 병접 보내고 있고. 와, 아, 지금 확장기 다 무너지는데요? 세 군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앞마당 포함해서. 네. 자, 내려가는 여기서 유영진 선수의 그 기가 막힌 타이밍. 말 그대로 러쉬죠, 러쉬. 네. 예. 러쉬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중간중간에 지금 마인 매설에 지금 벌초? 벌초가 많지 않고 마인이 네. 많지 않기를 바라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자, 지금 위로 들어가면서 머리 위로 스톤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문제는 업이에요, 테란의 업. 자, 한 방에. 자, 위에서 스톱을 통해서 이 병력을 러쉬 앞으로 녹아요. 예, 앞에서 녹았어요, 질럿이. 와, 질럿 녹았습니다. 생수 손실이 없습니다, 거의. 네, 취재! 예! 자, 유영진 선수의 반박자 빠른 러쉬 타이밍이 승리를 만들어내면서 1-1! 그 전에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3세트 대결 세 번째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트 대결입니다. 빨간색 유영진 선수예요. 파란색 도재욱 선수입니다. 오늘 세 번째 세트 대결 현재 스코어는 1-1 주고받으면서 경기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단판 승부예요. 장기전 치르기 좀 좋은 맵이죠. 네. 네메시스 대각선 방향에서의 경기고요. 양 코너에서 제대로 한번 싸워봐라 라는 어떤 그 계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대각 방향에 서로 간에 마주보고 있고요. 좀 더 과감하게 초반부터 과감하게 배를 불리는 자가 승리를 가질 갈 승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전 경기에서 게이트 늘리고 난 이후에 트러블을 통해서 상대를 흔드는 작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만 유영진 선수 너무 단단했습니다. 네. 의도는 이미 일으켰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비를 재차 좀 잘해내다 보니까 자원 손해가 누적되지 않으면서 나올 때의 힘 자체도 대단했었습니다. 게이트 코어 가스 차치 이어지면서 정찰 5시 쪽 없는 거 확인하고요. 1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각선 방향인 걸 먼저 발견하게 되는 도재욱 선수예요. 예, 살짝 돌아가면서 넥서스가 좀 올라갑니다. 유영진 선수의 정찰 병력이 이제 7시 방향쯤으로 내려오면서요. 올라가는 드라군과 맞닥뜨렸어요. 주적 반응이 조금 느렸어요. 드라군이 저 STV를 아예 길을 막아버리는 형태가 됐어요. 네. 길막하고 좀 여기 몸싸움하면서 좀 잡아내는 그 그림까지는 완성이 안 됐어요. 목각 여기도 한 방 잡았어요. 오. 여기까지만 보고 잡혔습니다. 일단 뭐 이 그동안 연습을 꽤 많이 했다는 거. 아, 와. 와. 다시 한번 다크. 와. 다시 한번 좀 아돈을 가져가면서 심리전 걸고 있는 도재욱 선수인데. 네. 유영진 선수는 단단하게 수비를 하면서 꼭 필요한 타이밍에 털에서 올리긴 했습니다. 세 번째 세트. 와, 이게 서로 드랍 준비 중인 것 같은데요. 네. 서로 드랍? 이건 누가 더 많이 집중력 싸움입니다. 자, 벌처 지금 나오죠. 마인매설 해놓고 나와서 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견제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진과 본진의 어떤 서로 간의 거리가 멀 때는 드랍류의 공격이 만약에 실패한다 손 치더라도 역습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드랍류의 어쨌든 공격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예,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둘 다 드랍을 지금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드랍 대 드랍에 여기 네 개 태웁니다. 자, 위로 드랍 시파요. 와, 하필이면 여기 내리는 거 봤어요. 아, 올라가면서 이게 시야 확보용으로 지금은 올라갔었는데 거기에서 네. 벌처를 봤습니다. 자, 여기 4개가 지금 들어가서 얼마나 큰 입을 수밖에 없어요. 사업도 네. 안 됐고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자, 일꾼이 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마인매스까지 해놓고요. 네, 위쪽에 건물 이제 봤죠. 아, 닫았구나. 정찰까지. 예, 맵의 중앙을 지나고 있는데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이때 부랴부랴 이제 네, 레이스로 나와 있어요. 예, 레이스 찍고 탈에서로 수비하면은 네. 일방적인 이득만 보는 네, 거죠. 완벽한 지금 수비가 좀 나올 이미 분위기예요. 네. 네. 오면서 본진 쪽 정리해주면서 벌처 살짝 빼는 그런 플레이. 그러니까 중간에 마인 매설까지. 아, 털에 또 안 송대요. 털에. 와, 아이고, 같이 나눠 맞았어요. 아, 자, 반대로 들어갔던 벌처는 들어가서 네. 예, 일꾼 손에도 지금 유발시키고. 자, 곳곳에 지금 마인 매설 돼 있기 때문에 자 피해가 좀 누적되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어쨌든 자원을 뽑아 먹어야 됩니다. 견제를 할 수 있는 그 상황까지 만들었는데요. 네, 타겟 올라갑니다. 이거 본진 제거작업이 내려오는데요. 그냥 스캔으로 확인하면 뭐야 내가 더 많잖아 이런 생각 네. 테란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모험 병력이 더 많고 인구수에서도 테란이 앞서나갑니다. 아, 타이밍 러쉬 타이밍. 와, 자,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힌 선수 유영진이고 네. 유블리 분석을 너무나 잘하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아비터를 올리고 있었는데 지금 쓸모 없거든요. 네, 여기서의 선택. 지금 스캔 뿌리면 병력 숫자를 확인합니다. 자, 내려오고 있어요. 위풍당당하게 네. 상대는 지금 신경 쓸 게 너무 많거든요. 시간을 끌고 싶은데 타이밍을 주지 않고 네, 여기가 마인도. 여기가 좁고 길어서 싸우기도 좋지가 네.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위치 좋은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준비인데 네.
자, 병력지 안으면서 어떻게든 밀어낼 수 있는 그 각을 봐야 되는데 예. 시간이 끌리면 이렇게 방어공사 와 이거까지 그러면서 좀 돌아가고 있어요 드랍시 예. 진짜 지독하게 외롭힙니다 아인대박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한 예, 터져줘야 네. 되는데요 자 병력까지 좀 뒤에 있는 병력까지 가서 한번 걷어내는 움직임이 자 나와줘야 됩니다 예 반드시 네 자 위로 좀 들어가 오 아 이게 추가 병력 나오고 단단해요 네. 단단해요 단단해요 아, 결국은 탱크가 예 탱크가 더 추가가 되면서 한 번의 러쉬로 경기를 네. 끝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타이밍의 유영진. 네, 보통 선수가 아니에요. 네, 정말 단단합니다. 위기를 극복해낸 능력이 정말 탁월해요. 네, 날카로운 타이밍, 수비 후 역습도 날카롭고 네. 상대방의 상태를 보고 들어가는 그 자신만의 러쉬 타이밍도 너무나도 지금은 대단한 네, 이런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잘 읽었고 완벽하게 막아내고 난 이후에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네, 정말 받고 있어요. 아쉬운 여러 가지 순간이 도재욱 선수의 머릿속을 좀 지나갈 것 같은데요. 네, 유영진 타이밍의 유영진 선수가 완벽한 수비 이후에 들어가는 러시 타이밍으로 승했다는 8강 진출. 네, 정말 뭐 이 노력파의 그 진술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뭐 버텨서 경기도 그랬고 이번 경기에서도 이 상대방이 뜬금없는 그 타이밍에 날아올 수 있는 그 다크 드랍에 대한 대비도 확실히 해나가면서 네. 자신의 벌초 드랍도 멋있게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죠. 이 단단한 수비가 좀 나왔습니다. 상대방의 그 가능성을 무력화시켰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를 통해서 완벽한 수비가 좀 나왔고 그 결과 승리 따내면서 8강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아,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만 결국은 8강에 합류하는 걸로 예, 마무리를 하는 유영진 선수네요.